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드디어 2019년 KBO 리그 전반기가 끝났어요. 이게 각 팀별로 뭐 적게 치른 팀은 94경기를 했고 많이 치른 팀 98경기. 역시 키움 히어로즈가 예상대로 전반기에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어요. 아무래도 홈 경기가 취소될 일이 한 번도 없다 보니 경기를 많이 치를 수밖에 없어요. 최근 몇년 동안 히어로즈는 고척 스카이돔 간 이후로는 잔여 경기 때홈 경기 편성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원정만 다니잖아요. 잔여 경기 때는. 그러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순위 판도를 보면 수도권 5팀 중에 4팀이 상위권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게 올해 포스트 시즌은 정말 수도권 팀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팀끼리만 하면 이동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이동거리가 줄어드니까 굳이 포스트 시즌 기간에 합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합숙을 할 필요가 없이 자기네 집에서 경기장에 출근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만 인천에서 수원은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만약에 KT위즈가 근데 이럴 가능성은 없긴 하겠는데 KT위즈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인 더비가 되잖아요. 수원에서 인천은 약간 아직은 좀그 이동하기가 조금 난해한 점은 있긴 하지 아직 수인선이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아 물론 버스편은 있을 거예요. 그 수원에서 인천까지는 그래도 나름 그 국도 라인은 좀 어느 정도 돼 있긴 하거든요 고속도로나. 근데 수원에서 인천은 솔직히 좀 거리가 있다. 뭐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뻘소리고. 자 일단 뭐 전반기 치르면서 좀 기록들을 좀 보자면요. 일단은 팀 기록 위주로 볼게요. 디펜딩 챔피언인 SK 와이번스가 작년에는 정규 시즌 2위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다면 올해는 아예 정규 시즌부터 그냥 스퍼트를 하고 있죠. 정규 시즌부터 스퍼트를 하고 있어요. 96경기에서 64승 1무 31패로 현재 10팀 중에서 유일하게 60승을 넘었어요. 빨리 넘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60승 넘은 건 진짜 빠른 거예요. 그 100경기도 안 했는데 60승이면요. 지금 SK 와이버스 승률이 6할 7푼 4리예요. 지금 메이저리그 30팀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다저스거든요. 지금 다저스가 승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다저스가 승률이 6할 5푼 3리예요. 또 지금 98경기 했거든요, 다저스도 98경기 했는데 얘네가 지금 64승 34패인데 SK가 64승 31패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6할 4푼 5리 양키스가 있긴 한데 다저스가 승률이 더 높고요.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다저스보다도 지금 SK가 승률이 더 높단 말이야. 뭐 근데 지금 SK 와이번스도 거의 독주 체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 승률 좀 약간 쉬엄쉬엄 반타작만 하더라도, 이제 144경기를 해야 되니까. 일본 순위는 지금, 일단 네이버 스포츠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기 기록 순위표에 보면요. 일본 순위 확인을 할수 있네.
일본은 지금 전박 일본도 올스타 게임 일정인가 이제 일본은 올스타 게임 일정이 그냥 경기만 세 경기를 해요.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는 홈런 더비하고 올스타 게임을 하는데 지금 일본은 센트럴 리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6할 1푼의 승률로 압도적인 일본은 끝장 승부죠. 일본은 끝장 승부여가지고 그 압도적인 승률로 지금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2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하고 9경기 반 차이에요. 센트럴 리그는. 센트럴 리그는 지금 요미우리 독주고 그 다음에 퍼시픽 리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지금 현재까지는 선두고 니온 앤 파이터스가 4경기 차로 쫓아가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포스트 시즌이 각 리그 3위까지 3위부터 올라가죠. 각 리그 솔직히 센트럴 리그는요. 센트럴 리그는 흥행이 잘 되려면 요미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각 리그에서요. 흥행의 필수 조건인 게 특정 팀이 잘해야지 리그가 흥행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일본 센트럴 리그는 요미우리고 그게 보통 일본 센트럴 리그에서 일본 각 리그별로 볼게요. 일본 센트럴 리그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세 팀이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주니치 드래곤즈하고 한신 타이거즈예요. 그리고 퍼시픽 리그는 사실 인기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센트럴 리그보다는 인기가 떨어져요. 왜냐면 일본은 센트럴 리그가 역사가 더 오래된 리그거든요. 근데 이제 퍼시픽 리그에서는 보통 퍼시픽 리그는 그렇게 어느 팀이 뭐 잘하든 뭐 그렇게 흥행에 큰 영향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의 그 흥행 빅3는 센트럴 리그에 다 있다는 거. 일본은 그래요.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딱그 메이저리그는요. 요 팀이 잘하면 리그가 흥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요. 매츠하고 내셔널스가 잘하면 돼요. 대도시거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매츠하고 내셔널스가 잘하면 거기가 흥행할 수 있고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는 컵스하고 카디널스가 잘하면 돼. 컵스하고 카디널스가 잘하면 되고요. 근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주리주가 미국에서는 약간 좀 시골 지역으로 분류되는 데거든요. 근데 인구는 좀 적을지 몰라도 야구팬 밀도는 높아요. 세인트루이스는. 그리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저스하고 자이언츠가 잘하면 흥행해요. 다저스하고 자이언츠가 내셔널리그의 가장 최고의 라이벌 관계고요. 내셔널리그 최고의 라이벌 관계 다저스하고 자이언츠고 역사적인 라이벌이죠 서로. 그리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동부지구는 당연히 양키스하고 레드삭스가 걔네 라이벌 관계 둘이서 잘하면 그냥 피 튀기는 거고요. 아메리칸 리그는 중부지구가 좀 약간 조용한 리그긴 해요. 좀 인지도가 좀 적어요. 아메리칸 리그는 중부지구가 인지도가 좀 적은 팀이고.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는 화이트삭스하고 인디언스 정도? 요두 팀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좀 많았던 팀들이고. 그다음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여기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는 약간 늦게 생긴 팀들이 많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런 팀들 다 약간 최근 나중에 생긴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는 솔직히 어느 팀이 잘하든 뭐 그렇게 흥행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요, 미국이 인구 숫자로 가장 많은 도시가 뉴욕이고, 뉴욕시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로스앤젤레스고, 세 번째로 많은 데가 시카고고, 네 번째로 많은 데가 휴스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올스타 게임 이벤트 중에 홈런 더비만 해요. 올스타 게임 본 게임은 토요일에요. 게임은 토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홈런 더비예요. 메이저리그랑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요네 팀이 메이저리그에서 포스트 시즌에 네 팀이 올라오면 좀 흥행이 잘 된다 이런 적이 있는데, 양키스,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17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인구수 1, 2, 3, 4위 연고에서 한 팀씩이 포스트시즌에 다 올라온 거야. 2017년에 양키스 올라왔고, 다저스 올라왔고, 컵스 올라왔고, 애스트로스 올라와서 애스트로스가 우승했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포스트시즌은 가장 흥행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고 하면, 내셔널리그를 일단은 다저스하고 자이언츠, 컵스, 그리고 이 카디널스, 이렇게 네 팀이 내셔널리그 포스트시즌에 다 끼면 내셔널리그 포스트시즌 완전 흥행하는 거고, 아메리칸 리그는 양키스, 레드삭스, 그 다음에 애스트로스, 요세 팀만 딱 껴도 아메리칸 리그 포스트시즌 흥행은 딱 보장이 된,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팀이 많은 팀들이, 그런 전통의 팀들이 올라오면 솔직히 흥행은 잘 돼요. 시청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월드 시리즈 시청률이 높으려면요, 동부지구 팀들이 올라와야 돼요, 월드 시리즈. 왜냐하면 월드 시리즈 경기 시간은요, 동부지구 팀들 시간이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기 보기 편한 시간대는 서부지구의 밤경기거든요. 근데 동부지구 우리가 서부지구 밤경기를 보는 그 시간대, 우리는 점심 전후겠지만, 근데 그 시간에 동부지구는 잘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고, 어쨌든 KBO 리그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KBO 리그의 흥행 조건은 다저스 대 양키스? 그건 가봐야 알죠. KBO 리그에서 흥행에 겁나 큰 영향을 미치는 팀은 세 팀이 있어요.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엘롯기라고 하죠. 네. 이 엘롯기 세 팀이 흥행의 조건인데, 근데 요즘은 꼭 엘롯기만은 아니에요. 요즘은 꼭 엘롯기만은 아니고, 수도권 팀들이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고지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팀들이 좀 있어요. 연고지를 떠나서 그런 팀들 쪽에서 엘롯기가 대표적인 거지. 엘롯기 더하기
삼성 더하기 하나까지. L롯기 삼성 한화까지가 좀 연고를 떠나서 좀 전국적으로 좀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팀들이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이승엽이 선수 시절일 때 그때 좀 전국적으로 좀 팬이 좀 많았을 때죠. 그리고 하나는 부처님이다 보니. 그리고 기아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네, 전국적으로 좀 팬이 많아요. 몰라. 롯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산이 연고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부산에서 또 뭐냐 서울 쪽으로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롯데 팬이 많거든요. 아니요. 하나는 아니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요. 나 친구 중에 인천 사는 친구 있거든요? 걔 하나 팬이고요. 그리고, 나 아는 형 중에 변호사 형이 있거든? 그 형도 하나 팬이야.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 그 모임 중에서야 하나 팬이 굉장히 많아. 찾아보면 주변에 하나 팬 많아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강해. 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부처님들이지 진짜. 아니 지인으로 예를 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찾아보면 하나 팬이 많다는 거니까. 알고 보니 하나 팬. 뭐 알고 보니 하나 팬. 막 야구 얘기 꺼내면 막 하나 얘기만 나오는 그런 집단도 봤었어요. 하여간 그랬었고. 근데 일단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다른 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팬층이 좀 어느 정도 두텁거든요.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좀된 팀들이니까. 근데 이제 좀그 팬층이 적은 팀들이 SK하고 히어로즈하고 NC하고 KT예요. 공통점. 나중에 생긴 내 팀이죠. 왜냐면 SK 와이번스는 그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되고 그 선수단 인수해서 재창단한 팀이죠. SK 와이번스. IMF 이후에. 그러니까 딱 21세기 걸쳤을 때 생긴 팀. 그 다음에 히어로즈, 현대 유니콘스 해체된 다음에 선수단 인수해서 재창단했죠. 2008년에.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 2012년 창단했죠. KT 위즈 2013년 창단했죠. 근데 이제 NC 다이노스 2011년 창단이다. 근데 이제 NC 다이노스는 2013년에 리그 참가했고 KT 위즈는 2015년에 리그 참가했고. 왜 어쩔 수 없어요. 늦게 생긴 팀들이 지금은 팬층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작년 플레이오프 때 SK하고 히어로즈하고 붙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팬층이 좀 적은 팀끼리 붙어서 흥행 문제에 약간 얘기가 많았는데, 경기장은 매진됐어요. 경기 자체는 재밌었거든. 경기 자체는 재밌었거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신생팀들이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적어서 팬은 적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NC 같은 경우는 좀그 팬층이 나뉜 덕을 봤어요. 왜냐면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이 연고잖아요. 삼성이 대구가 연고고. 근데 NC 다이노스가 창단이 되면서 경남 지역의 팬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적인 특색상. 물론 창원이면 경남 동부 지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영남 더비로 이제 롯데 대 NC 대 NC의 그 영남 더비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창원, 진주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은 NC 팬으로 갈아탄 분들도 꽤 있어요. 가까우니까.
서태웅이야, 가까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팬들 많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야구장이 홈팀인 팀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야. 근데, 올스타 게임 때는 보통 앵간하면 이벤트는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올스타 게임이 강호 콜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번엔 강호 콜드를 할 수도 있대요. 태풍이 대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지역 중에요. 이번에 올스타 게임을 창원에서 하거든요. 그 올해 창원이 야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 창원에서 해주거든. 그러니까 요즘 올스타 게임의 트렌드는 그거예요. 새 경기장에서 한다. 경기가 아예 못 열리면 티켓이 환불인 거고, 그러니까 노게임이 되면 환불인 거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일단 플레이볼을 하면 올스타 게임이니까 강호 콜드 최소 조건인 5회까지는 할것 같아요. 강호 콜드 조건까지는 할것 같아요. 콜드 게임. 중간에 끝내는 거. 어차피 무승부여도 상관없잖아. 올스타 게임은. 어차피 팬들 사인회하고 뭐 이런 게 중심인 거지. 올스타 게임 때는. 이벤트죠. 올스타 게임은. 어쨌든. 그랬는데, 뭐 하다가 근데 여기까지 했을까? 자, 그래서, 일단 좀, 지금 1위권하고 2, 3위권하고 승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SK 와이번스하고 2위 히어로즈하고 승차가 6게임 반이에요. 솔직히 이 6게임 반차가 뭐 엄청난 흐름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서는 뒤집어지기는 좀 힘든 승차잖아요. 한 50경기가 조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50경기가 조금 안 남은 상황에서 6게임 반차를 뒤집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더구나 지금 SK의 현 페이스를 감안하면 뒤집히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SK는 후반기에 반타작만 해도 한국 시리즈는 직행을 할것 같아. 반타작만 해도. 근데 반타작 이상은 하겠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한 이래요. 그 포스트 시즌까지 갈 경우에 대비하면 오히려 히어로즈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좀 컨디션을 좀 시즌 막판에 조절을 할수 있는 건데 문제는 잔여 경기 때 히어로즈가 홈 경기가 한 번도 없잖아요. 돔구장이다 보니까 취소를 안 되잖아. 취소가 안 되니까 잔여 경기 때 이제 경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네, 불꽃토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마 시즌 막판에 일정 조절이 아마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히어로즈가 전반기 막판에 3연승을 했고 두산베어스가 전반기 막판에 3연패를 당하면서 2등하고 3등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3등까지 내려갔는데 두산이 최근 행보가 살짝쿵 안 좋아요. 최근에 3연패. 근데 두산은 지금 뭐 전반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두산은 이번 전반기 때 성과를 냈어요. 외국인 투수 조시 린드블럼이
박철순도 못했던 전반기 15승을 한 거야. 박철순도 못한 전반기 15승을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철순 선수가 전반기 15승을 못했던 이유는 그때는 시즌 경기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반기 15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시즌이 144경기잖아요. 그래서 조시 린드블럼이 아무래도 이제 롯데에 있을 때보다 지원을 더잘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의 득점 지원을 더잘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기 15승을 달성했죠. 린드블럼이. 전반기 15승을 달성을 했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전반기 15승을 했는데 다승 랭킹은 1위인 게 맞는데, 그렇다고 다승왕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지금 SK 와이버스 앙헬 산체스가 13승이고요. SK 와이버스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11승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양현종 선수는 지금 기아의 순위를 감안하면 지금 순위에서 10승한 것도 대단한 거야. 더군다나 양현종 선수는 한때 최다패 랭킹으로 올라갈 뻔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겨가지고 10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양현종 선수는 올라오는 페이스가 좋아. 그래서 아직 다승왕을 장담을 못해요. 다승왕 경쟁을. 근데 문제는요. 현재 개인 랭킹으로 만약에 정규 시즌이 끝나죠? 그러면 린드블럼 트리플 크라운이다. 린드블럼이 지금 평균자책점도 2.01로 1등이고요. 탈삼진도 126K로 1등이야. 이대로 끝나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트리플 크라운이면 뭐다? 최동원상 거의 2년 연속 수상은 유력한 것 같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도 수상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린드블럼이 최동원상 땄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시즌 끝나면 조시 린드블럼이 네 최동원상은 가져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이닝당 출루 허용도 유일하게 0점대예요. 유일하게 0점대고 0.96. 그리고 그 투수 대치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있죠. WAR 4.68로 1등이에요. 그리 하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두산은 이대로 가면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직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산이 정규 시즌을 3위로 끝내고 우승한 게두번 있죠. 그 2001년하고 2015년에 그렇게 두번 있죠. 정규 시즌 3위로 끝내고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우승한 적이 두번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시리즈 직행한다고 무조건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게 이제 최근 몇년 동안의 포스트 시즌에서 밝혀지고 있죠. 2015년하고 2018년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포스트 시즌 중간부터 시작했는데 우승한 팀들. 근데 준 플레이오프면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건 마찬가지죠. 한 경기 차이일 뿐이지.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그렇고 이번에 2년 연속 우승했으면 좋겠다고요? 뭐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작년보다 더 몸이 쌩쌩하기 때문에 SK도 지금은 상당히 강한 전력이에요. 지금은 SK도 상당히 강한 전력이고 그거는 맞아요. 지금 KBO 리그 팀들 중에서요. 한국인 투수가 에이스인 팀들이 몇팀 없어요. SK하고 기아. SK하고 기아는 확실히 그 토종 에이스죠. 김광현 선수하고 양현종 선수는 팀의 에이스지.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위권하고 5위권이
4위, 5위, 6위권. 6위권까지 볼게요. 4위, 5위, 6위가 지금 약간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NC 다이노스가 시즌 초반에 그 경기장, 그새 경기장 필 받아가지고 그 엄청 치고 올라갔었다가 지금 NC가 한 2위까지 올라갔었었죠. NC가 2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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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5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때는 5할 승률이 깨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은 다시 쬐끔은 올라간 상태예요. 5할 승률이 떨어져 5할 승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LG가 4위로 LG가 3위 내지 4위 정도는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LG가 나름 그 순위권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LG도 오랜만에 좀 가을 야구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 박용택 선수가 내년까지 계약이죠. 지난번에 내가 이게 2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박용택 선수가 내년까지 계약인데, 어쩌면 박용택 선수가 딱그 세대잖아요. 그 LG가 우승한 이후에 데뷔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승을 못 해본 선수잖아요. 어쩌면 LG도 올해 포스트 시즌 한 중간부터 시작을 해. 일단은 포스트 시즌에 턱걸이를 한 다음에, LG도 아마 올해는 우승을 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박용택 선수 입장에서는 왠지 그럴 것 같아. 은퇴하기 전에 우승은 하고 싶을 것 같아. 이범호 선수도 은퇴 전에 우승 한번 하고 은퇴했죠. 어쨌든 그렇고 NC 다이노스는 아직까지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팀. 하지만 의외로 지금 NC는요, 창단 첫 해하고 작년 빼고는 거의 매번 포스트 시즌에 나갔던 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NC는 그런 팀이에요. 첫 해는 적응식이라서 그렇다 치고 그 작년에는 이상하게 꼴찌를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NC는 다시 그 이런 포스트 시즌 도전권까지는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올 시즌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 위즈. KT 위즈가 작년에 드디어 탈꼴찌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탈꼴찌 성공할 때만 해도,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자, 약간 팬들은 이런 바람이었을 텐데요. 지금 놀랍게도 KT의 순위는 5위, 6위예요. KT가 지금 6위고요. 5위 NC하고 승수가 똑같아요. 47승이에요. 지금 NC하고 KT하고 한 경기 반 차고, KT는 전반기를 5연승으로 마무리를 한 것도 모자라서, KT는 그리고 뭐냐, 며칠 전에 9연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KT가 이번에 여름이 되면서 지금 순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승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KT가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KT는 제가 보기에야 지금 요 페이스면요, KT는 이거 포스트 시즌 도전할 거예요. 지금은 6위긴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NC의 승차를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KT는 이번에 포스트 시즌 지금 도전 모드야. KT가 이번에 지금 포스트 시즌 도전 모드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아마 뭐 8월, 9월에
8월, 9월에 KT가 페이스가 좀 떨어진다면 그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추세로만 보면 KT는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고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는 모양새예요. 현재 모양새만 보면. 더 놀라운 거는요. KT는 올해 감독도요. 초짜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올해 감독 첫 해잖아요. 올해 감독 첫 해인데도 지금 이 정도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지. 참고로 이강철 감독은 타이거즈 레전드 잠수함 투수 출신이라는 거.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가 올라갈 것 같으면서 못 올라가는 약간 그런 지금 7위에 묶여있어요. 올라갈 것 같으면서 못 올라가는 7위야, 삼성은 지금.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6위 KT하고 승차가 6경기 반이거든요. 6경기 반이고, 그러니까 지금 1, 2, 3이 상위권 받고, 그 다음에 4, 5, 6이 중위권 받고, 지금 이제 중하위권 보고 있거든요. 7, 8이. 7, 8이 중하위권 보고 있는데, 뭐냐. 일단은 근데 7위하고 8위하고는 입장이 살짝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는요, 김한수 감독이 제가 알기로 올해가 계약이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한수 감독이 올해가 계약이 마지막 해야. 성적을 내야 돼, 재계약하려면. 감독 재계약의 기준은요, 재계약 직전에 포스트 시즌에 나가야지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어요. 보통 그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갔는데 재계약을 했다? 그거는 되게 이례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뭐 만년 꼴찌였던 팀을 뭐 어느 이상으로 구원을 해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팀들은 보통 포스트 시즌 못 올려놓으면 감독 재계약 안 해요. 계약 마지막 해에 성적 못 내면 감독 재계약 보통 안 시키더라. 보통 KBO 리그는 그래요. 그렇고, 가끔은 포스트 시즌 올라가도 감독이 잘릴 때가 있어요. 롯데가 전에 그 감독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양승호 감독이었나?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가면 감독 사퇴하겠다고 했었는데,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가서 진짜 감독 사퇴했고, 근데 그 이후에 비리 걸렸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김한수 감독이 올해 계약이 마지막 해라는 거. 두산 같은 경우는, 2005, 2006. 김태형 감독이 계약이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근데 내가 보기에 김태형 감독은 또 재계약할 수도 있어.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은 왠지 재계약할 것 같고, 뭐 SK야 염 감독 올해 첫 해니까. 그리고 유중일 감독도 올해 첫 해고, NC도 올해 감독 첫 해죠. KT도 올해 감독 첫 해고. 일단 감독 얘기 좀 이따가 다시 가볼게요. 그렇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5연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김한수 감독도 좀 불안할 거예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데 뭔가 도전은 해봐야 되겠고, 근데 김한수 감독이
만약에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근데 삼성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감독으로 데려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김한수 감독이면요, 그 양준혁 해설위원보다 후배거든요? 김한수 감독이 양준혁 해설위원보다도 후배이기 때문에 유중해 감독보다도 후배고, 뭐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젊은 감독을 세대 교체할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해지는 삼성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8위. 근데 기아 타이거즈는 솔직히 올 시즌 포스트 시즌보다는 약간 리빌딩 모드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데 기본적인 현재 베이스는 리빌딩이에요. 그래서 타이거즈는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의 그 뭐냐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100경기를 책임져야 되는 박흥식 감독 대행이, 근데 보통 감독 대행으로 맡아가지고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가장 마지막 사례가 이만수 전 감독이었죠. 지금 라오스가 있는 지금 라오스가 있는 이만수 전 감독이 감독 대행으로 해서 정식 감독으로 계약한 마지막 사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박흥식 대행은 그래서 올해 할수 있는 실험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팀 운영 다 해보겠다고 이미 그 조기현단장하고 다 허락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타이거즈가, 저도 이제 원래 그 타이거즈를 응원팀으로 올해 정한 이상, 올해부터 타이거즈를 응원팀으로 정한 이상 타이거즈가 포스트 시즌에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지금 5위 NC하고 8경기 반이고 6위 KT하고도 7경기 차예요. KT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와의 승차도 좀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남은 시간 이제 49경기가 남았는데 솔직히 쫓아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쫓아가기는 힘들고, 일단은 팀이 꼴찌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감독이 사퇴를 했고, 감독이 사퇴한 위기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기는 해요. 또 지금 기아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지금 이범호 선수 은퇴했죠. 지금 계속 리빌딩 모드죠. 리빌딩을 언젠가는 완수를 해야 되고, 해서 그 리빌딩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박흥식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감독이 영입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근데 박흥식 감독도 본인이 정식 감독이 되려면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가더라도 걔도 리빌딩으로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자, 그리고 한화이글스는 작년에 어떻게 포스트 시즌은 갔어요. 근데 솔직히 작년에 뭐 팬그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치로만 보면 작년에 한화가 포스트 시즌에 갔던 게 신기했을 정도.
라고 하고, 결국 하나는 지금 올해도 또 고질적으로 약간 그런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냐, 감독이 약간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요, 대신에 그거는 해소가 됐어요. 그 뭐시냐, 김성근 감독 물러나기 전까지는 나는 야구장 안갈 거다 이러는 한화 팬들이 지금 그래도 돌아왔잖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그 김기태 감독이 있는 한그뭐 동행은 안 하겠다 이런 팬들이 있었는데 좀 돌아왔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 어쨌든 하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작년에 한번 그래도 포스트 시즌 한 번은 나왔으니까, 그 하나는 솔직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것 같아요. 리빌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용덕 감독도 아마 결단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프런트에 얘기하고, 어차피 올해 감독 2년 차니까, 그 감독 3년 계약했잖아, 한용덕 감독이. 그러니까 그 리빌딩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프런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리빌딩 확실하게 가든지 아니면 뭐 스포트를 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리빌딩을 해야 되겠고. 자, 그러하고요. 롯데 자이언츠 양상문 감독이 올해 첫 해예요. 양상문 감독이 올해 첫 해인데, 네. 어쩌면 하나보다도 지금 롯데가 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팀일 수도 있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외국인 선수도 한명 교체를 했고요. 그 타자를 교체했죠. 타자를 교체했고,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 글쎄요. 일단은 그 롯데는 지금 회장님 있는 팀이에요. 선수협회장 이대호 선수가 지금 선수협회장이죠. 그 나름 이제 그런 이대호 선수가 물론 그 협회장이라는 거를 맡으면서 협회장을 하게 되면요, 솔직히 그래 경기에만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수들과 관련된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본인의 팀 성적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네, 더 얘기를 하면 뭐 롯데 팬들이 굉장히 네, 아주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작년에 NC 다이노스를 빼거든요. 19단 체제에서 10등을 해본 팀이 KT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꼴찌권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많이 되게, 그건 충격적일 거예요. 뭐,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꼴찌 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히 그팀 팬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전반기 결산은, 그,